세상의 모든 악기가 모이는 곳, 악기들의 도서관, 아쟁편. 안녕하세요, 남성훈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악기는 아쟁입니다. 아쟁은 겉으로 보면 가야금, 거문고와 같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악기의 통이 좀 더 두껍고 크고 긴 막대기와 같은 것과 활대, 그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사용해서 줄을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. 아쟁은 고려시대 때 그 송나라에서 음악과 무용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게 되어 그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. 그 국악기 중에서는 해금과 같이 차련악기에 속하는 악기입니다. 아쟁은 크게 대아쟁, 소아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. 대아쟁은 현재는 줄이 9줄에서 10줄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가 180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크기를 자랑하는 악기입니다. 궁중음악에서의 연례 행사 때 이를 쓰이는 음악, 뭐 제사음악 등을 연주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고 국악기 중에서 가장 저음을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. 그리고 소아쟁은 현재 줄은 8줄이 보통이고요. 주로 민속악이나 산조를 연주할 때 쓰이고 있는 악기입니다. 제가 오늘 가져온 악기는 이 두 가지 중에 소아쟁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소아쟁은 줄이 8줄이라고 했죠.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가야금처럼 손으로 뜯거나 튕겨서 낼 수 있는 연주 방법. 네, 그리고 활대로 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이 연주를 하고 있는 줄 위에 왼손을 얹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음이 변하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박종선류 아쟁 산조입니다. 산조는 국악기의 기교를 극대화시킨 기악의 독주곡이고요. 그 아쟁 연주의 명인이신 박종선 선생님의 그 스승인 한일섭 선생님의 가락을 토대로 그 박종선 선생님 본인의 가락을 이렇게 얹어서 30분의 형태로 만든 곡입니다.